파란 우산을 쓴 한 여성이 인도를 걸어갑니다. 갑자기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나타나 그대로 이 여성을 덮칩니다. 얼마나 속도가 빨랐던지 주차된 차량까지 들이받고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. 오늘 오전 7시쯤 경기도 수원의 한 주택가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사고를 낸 장면입니다.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은 이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. 주변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20m 정도 날아가 있었고 그냥 앞에가 다 그냥 파손돼 있는 상태였어요. 경찰서가 CCTV 봤을 때 진짜 적어도 한 130, 50은 넘는 속도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. 사고를 당한 50대 여성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해 숨을 거뒀습니다. 남성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운전자와 함께 탄 아내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.